이번에는 E7 코드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. 악보상에 보면 E 옆에 숫자 7이 있죠? E7 코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E7 코드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내용을 읽고 잡아볼게요. 줄 칸 손을 기억해서 먼저 5번 줄 E플랫을 2번 손가락. 자, 그 다음 3번 줄 1플랫을 1번 손가락. 딸랑 두 개 끝이야. 잡고 여섯 줄이 잘 소리가 나는지 혹은 이러는지 체크해서 완벽한 소리가 나게끔 E7을 잡아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E7을 통과했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같이 해볼 건데요. 자기의 왼손을 잠깐 띄워볼게요. 띄워보세요. 제발. 네, 띄웠어요. 그쵸? 띈 다음에 우리 방금 연습했던 E 코드 기억날까요? E 코드? 손가락 3개 있었던 하나, 둘, 셋. E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3번 손가락, 하나, 둘, 세 번째 손가락을 빼면 E7이에요. 아, 세 번째 손가락이 있으면 E 코드였는데 얘를 떼어주니까 E7으로 바뀌었구나.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. 그래서 E 코드, E7, E7. 선생님, 저는 얘를 띄어도 안 띄어도 소리가 똑같아요. 그러면 틀린 거예요. 그래서 소리가 확연히 달라집니다. 그래서 소리가 정확히 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